시기에도 올림픽은 계속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부터죠? 올림픽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올림픽 그 관련 뭐 작업을 했었는데 D-30일 때 제가 그 영상에 음악 깔아갖고 드렸었거든요, MBC에. 근데 그게 벌써 한 2주까지는 아니고 열흘은 넘은 것 같으니까 아~ 한 20일 정도 이제 곧 시작이네. 네, 곧 시작이에요. 지금 보니까 7월 23일부터 도쿄올림픽 이번에 열린다고 합니다. 8월 8일 날 마무리가 되네요. 네, 이게 그 저는 올림픽 엄청 즐겨 보거든요. 올림픽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TV를 그냥 켜놓으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하잖아요. 맞아, 내가 맞아. 좋아하는 종목들 말고 비인기 종목이나 아니면 규칙 잘 모르는 종목들을 전문가분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막 해설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그걸 보면은 모든 경기가 다 재미있는 거예요. 스포츠가 원래 설명드리면서 규칙 할 거 보면 다 재밌잖아요. 다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스포츠인 거고 재밌으니까. 근데 저는 그 올림픽 보면서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그 해설 중에 하나로 기억이 나는 게 2012년이었나 16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올림픽 그 장대 높이뛰기 하는 그걸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 이 5m, 6m 요렇게 뛰는 선수들이 이게 어느 정도 높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3층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베란다로 들어와요. 이 해설이 너무 이상해 보였고 아, 대박이다. 와, 너무 잘한다. 너무 재밌다. 아,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스포츠를 보는 재미가 아닌가. 베란다로 너무 들어와요. 여러분들 창문 열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베란다로 들어옵니다. 아, 너무 싹 와닿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 이게 올림픽을 보는 묘미는 이런 거다. 이런 새로운 종목에 아, 대한 엄청 높구나. 어떤 진짜 그쵸. 그렇게 하니까 확 와닿죠. 확 와닿네. 이게 뭐 6m 이러면은 그런갑다 그냥 이러는데 그럼 진짜 이렇게 쏙 3층에 있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야, 이 장난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올림픽이기도 해요. 맞아요. 걱정 요소가 불안 요소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리스크를 좀 감수하는 게 사실 어떤 걱정도 되겠지만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근데 거야.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진짜 그 기회를 맞아요. 또 놓치고 싶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도 이해가 돼요. 이 시기를 놓치면은 또 맞아요. 없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왕 이제 참여하고 이렇게 가기로 결정이 된 거 다들 힘내서 좋은 성적 거두시고 무사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네. 선수단 여러분들 화이팅. 힘내십시오. 네. 자, 이렇게 오늘 올림픽 모델이야. 얘가 올림픽이에요. 얘가 올림픽이야. 네, 여러분들 왜 올림픽 얘기를 갑자기 했나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지난 시간부터 시작됐었던 한반도 시리즈 한반도 세일 시리즈 한정판 반값 도매. 그렇죠. 한반도 세일. 네. 네, 그 두 번째 55%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할인율을 보이고 있는 55% 울트라 초대박 세일. 이게 원시적인 느낌이죠. 그리고 얘 픽가드가 지금 그 기타에 달려 있진 않지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조립하시면은 네, 날개 같은 느낌으로 픽가드가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있어요. 옆에 이렇게 붕 뜨게 장착하실 수 있죠. 뜯으면 안 되지. 네.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픽가드가 이렇게 동봉되어 있다는 거 픽가드가 달린 디자인을 생각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는 이제 지금부터 하는 모든 모델들은 픽가드가 따로 동봉되어 있습니다. 달려있진 않고요. 안 달려있어도 다 안에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할인율 88만원인데 할인하면 39만원 앞자리가 5개가 바뀌었어요. 8에서 3으로 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03cm, 무게는 2.19kg, 두께는 87mm, 디프레티 뚤레는 82mm입니다. 상판에 솔리드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고요.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축구판입니다. 피니쉬는 에이지드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넥은 5피스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넥인데 뭐 까맣게 칠해져 있어서 뭐 보이진 않아요. 뭐가 헤드머신은 히스토릭 에피폰 리슈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너 43mm 너비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그리고 지판 곡률은 안 나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0 미디엄 프렛 프리앰프는 이소닉 HD 하이데피니션 프리앰프와 섀도우 나노플렉스 HD 언더셋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는 플로팅 어저스터블 네. 이거 뭐야? 에보노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 머리 헤드 화려한 거 봐. 아, 마스터 그러니까. 에피폰 올림픽 마스터빌트 막 엄청 크게 써 있어요. 다 올라와 있어요. 네, 사운드 네. 들어볼게요.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할로운 감성 지대로네요.
이 뭐랄까 울림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쿠스틱의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런 그냥 느낌은 그 아니에요. 일렉의 그 통통한 여러분들 그냥 맞아요. 할로우 그거 사운드 듣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할로우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응. 그 줄을 그쵸. 이게 플랫 마운드를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일렉 줄이니까 그 기본적으로. 일렉 응. 그렇죠. 느낌 자체는 조금 다르죠. 이게 맞아요. 조금 더 그래도 훨씬 더 어쿠스틱 쪽에 어쿠스틱한 가까운 느낌이 느낌, 나죠. 감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이 사운드에 대한 뭐 저렇게 소리가 나고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앰프 뭐 사운드가 앰프를 조금 더 해봐야 네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앰프 사운드 보통 이런 들어볼게요. 기타들은 따로 그냥 생톤으로 연습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앰프 꽂아서 그렇죠. 연습하는 게 훨씬 맞아요. 많을 겁니다. 자, 사운드 보겠습니다. 오, 야. 괜찮죠, 생각보다. 물론 AER 바를 좀 박제했습니다만 좋네요. 오, 좋아요. 괜찮죠?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어쿠스틱 우리가 기타를 AR에 넣고 그 플레이를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어떤 저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일렉트릭적인 그 그런 할로우 바디 느낌이 감성이 맞아요. 조금 추가되어 있는 네, 완벽하게 어쿠스틱 기타 톤까지는 아니고 맞아요. 그 중간 영역에서 되게 독특한 빈티지한 레트로 감성을 보여주는 사운드였습니다. 핑거 네,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 저음방 저게 약간 어쿠스틱의 질감이랑 조금 다르죠? 뭐랄까 저음면은 일렉트릭에 가깝고 고음으로 갈수록 어쿠스틱이 되네. 맞아, 비슷해요. 일쿠스틱. 일쿠스틱. 켄타우로스 같은 느낌 있잖아. 왜? 반인반수 느낌. 일쿠스틱. 네, 맞아요. 이게 뭐랄까 이게 솔로를 좀 쳐보면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밑단에서는 약간 일렉의 느낌이 좀 있고 위로 위에서는 갈수록 네 어쿠스틱 질감이 강하게 나오고요. 그죠? 네. 약간 이게 반반이면 일렉스틱이라고 하겠는데 반반은 아니고 일렉은 요만큼이야. 아주 요만큼. 맞아. 대부분 어쿠스틱이기 때문에 일쿠스틱이라고 하게 맞아. 그런 만든 느낌이에요. 네. 어쿠스틱 사운드지. 네, 확실히 어쿠스틱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저음면에서 약간의 그 어떤 앰프톤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느낌. 네, 그런 사운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번 시리즈는 싹다 컨트리를 한번 컨트리 쳐볼까 특집. 네, 네. 해서 저희 곡 중에서 지나가네. 이제 보니까 저희 곡 중에 컨트리가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꼽아 보니까 은근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지나가네. 지나가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잘 듣고 왔습니다. 지나가네. 자, 이렇게 올림픽 모델 들어보셨고요. 지난번에 이제 가격이 그 할인가 기준 70만원일 때에는 유행은 돌고 돈다, 픽업전 기타는 이러하였다, 7.5, 8.0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격 자체가 아예 앞자리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한 줄평 대신 지름평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씨부터 드릴게요. 네, 저번에 제가 드렸을 때는 유행은 돌고 돈다 라고 드렸는데요, 이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유행은 돌고 돌지만 이번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스터빌트 시리즈가 좀 비인기 종목이긴 했었어. 맞아, 맞아. 다른 에피폰들에 비해서 좀 워낙에 개성이 강하고 그런 거였지만, 올림픽 정신처럼 어쨌든 스포츠는 재밌다, 해설만 잘해주면, 저는 해설이 재밌는 비인기 종목 이렇게 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 잘 걸어. 어떻게든 올림픽으로 엮어봤어. 잘 걸어.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3층에 문 열어놓으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베란다로 기타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진짜 대단하다. 그쵸? 안 까먹을 것 같아. 그거 딱 듣고 나서 와 진짜 재밌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선수들 뛰는 거 보면 나는 그 아파트가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야. 아이고 저 3층이네. 아이고 2.5층 말해서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늘 또 올림픽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니스입니다. 제니스는 48만 6천원, 이것도 역시 55%의 높은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100만원짜리예요. 108만원짜리가 48만원이 된 거니까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할인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제니스로 우리 한반도 할인 시리즈는 계속 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